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멋진 특별한 공연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외국분이 또 한 분이 계세요. 태권을 배우기 위해서 10년 전에 오셔서 네, 지금 태권의 고수가 되셨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인류무형유산으로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부드럽고 율동적인 몸짓 속에서 우리 몸의 관절과 근육을 자연스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동작은 낙동작을 연결시켜서 체조 형태로 만들어 놓은 본때배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본때를 보여준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때배기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그 태권 실력 정도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본때배기라고 명칭이 되어졌습니다.
바랍니다. 네, 한국 택견협회 중랑지부에서 아주 멋진 공연을 해줬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아차산 동수대터 봉수과 재연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봉수대 주변을 살펴보는 술라의식을 마친 봉수군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술라의식을 마친 이 봉수군들은 봉수대로 올라 정인치에 시립한 뒤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봉수군이 아차산 봉수대에 도착하여 수유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봉수대는 조선시대 긴급한 군사 정보를 중앙에 알리는 중요한 시설로 봉수대를 지키는 수유의식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봉수과의식을 위해 봉수군 2대가 봉수대로 입장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에는 봉수대에 불을 피우기 위해 봉수군의 우두머리인 오원과 봉수군이 한 줄을 이루어 5일 혹은 6일씩 교대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봉수대 위에서 수의식을 진행 중인 봉수군과 주변 순찰을 마친 봉수군들의 교대의식 후에 바로 이어서 봉수거화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수군 1대와 2대가 만나 아차산 봉수대를 함께 수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소중한 문화유산인 이곳 아차산 봉수대를 지키고 있는 봉수군을 위해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봉수군의 우두머리인 두 원이 군례로서 예의를 행하고 교대를 위해 부신을 맞춰보는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신은 원형의 나무에 글씨를 적어 반으로 쪼갠 것인데 두 원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명령의 진위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봉수대 과의식으로 1대 봉수군과 2대 봉수군이 함께 봉수대에 연기를 피우겠으며 과의식이 끝나면 수의의식과 술라의식이 동시에 진행되겠습니다. 봉수대를 수의하는 봉수군이 거화를 알리는 오원의 명령에 따라 봉수대 봉수를 올리겠습니다. 네, 봉수군이 연기가 피어오를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가 피어오르면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차산 봉수대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1 봉수로 봉화를 마지막으로 받아 지금의 남산님 목명산으로 전달하는 아차산 봉수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통신수사인 봉수대 연기가 피어오르는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더욱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봉수대 과를 마친 봉수군 중 2대는 봉수대를 수의하는 임무를 진행하며 1대는 술라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라는 봉수군이 봉수대 주변을 순찰하면서 주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봉수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화의식을 마치고 순라의식을 떠나는 이 봉수군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보기 힘든 조선시대 봉수대 거화의식을 이곳 아차산 봉수대터에서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경험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아쉽게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이거 봉수대터 장소와 협소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인 아차산 봉수대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차산 봉수대는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시간 날 때마다 봉화산에 올라오셔서 이 맑은 공기도 마시고 예, 아차산 봉수대를 함께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랑구에서 준비한 아차산 봉수대터 봉수화 재현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